그나저나 지금 그 서진 씨가 장구 치면서 불러주신 곡이 고 송혜 선생님 곡이시잖아요. 네네. 나팔꽃 인생 맞죠? 맞아요. 맞아요. 송혜 선생님이 생전에 우리 서진 씨 되게 많이 아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쵸. 송혜 선생님이 항상 챙겨주시고 노래자랑 녹화를 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잘하고 있지 다독여주시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선생님 약을 사들고 가거나 선생님 좋아하시는 사탕을 사들고 가면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사들고 왔어? 그 좋으면서 맞아요. 그렇게 한해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거 아껴서 네가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하시면서 진짜 진심으로 챙겨주시고 오히려 다독여주시고 제가 가수로 출연하기 전에는 장구 치면서 박구윤 선배님 뒤에서 장구를 치고 노래자랑에 출연했었거든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때가 21살, 22살이었어요. 아~ 그때마다 송혜 선생님이 가수로 한번 나와야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박서진 군이 이렇게 와서 장구장단을 또 신발한 명이 쳐서 여러분들 가수 활동하는 거 아시죠? 예, 아주 우수한 기성 가수를 인정을 해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게 이제 현실이 딱 돼가지고 실제로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 가수로 딱 첫 출연했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가 봄이었고 벚꽃이 한창 피는 대구 달성구 편이었었어요. 대구 달성구.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정말 신바람 나는 이 장구의 혼이야. 누군지 아시죠? 네. 박서진 군이 오늘 초대 가수로 나옵니다. 박수! 네요. 많은 답별 분들이 오셔서 노란 물결을 만들어주시고 미러미러를 부르면서 노래자랑 첫 초대 가수로 출연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신인에게는 앵콜을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송혜 선생님이 앵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곡을 더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가지고 기억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서진 씨가 그냥 후뚜루마뚜루 KBS의 아들이 아니에요. 후뚜루마뚜루? 후뚜루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죠? 아니 근데 지원 씨랑 서진 씨가 KBS 예능에 낳은 아들들이면 네. 최대철 씨는 KBS 드라마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불륜남으로 나오셔서 딱이 엄청 맞지 않았어요? 엄청 맞으셨어요. 아 딱이요? 네네 누구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때 본처한테 맞으시고 오케이 광자매 본처한테 맞고 그 장인 어른한테 맞고 장인 어른 열받죠. 그 가장 중요한 또 네. 그때 바람피던 제 애인한테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언제 이혼하냐고 딱이 또 맞고 제가 또 한심해서 스스로 혼자도 때리고 혼자요? 네. 태곤이 형은 위트 있는 불륜남이고 네. 저는 약간 좀 찌질한 아 진짜요? 경가는 상당히 매력 있어요 불륜남. 아까 우리 얘기했던 눈빛이 너무 역할에서 못 태어나오신 분이군 아니에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 교훈이 있군요.